안녕하세요. 가자 홈큐티TV 홍경표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건국전쟁 영화 보셨나요? 벌써 관객수가 8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영화를 본 모든 국민은 한결같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 뼈아픈 민족의 서름을 겪으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게 되고 대한민국은 독립국가가 됩니다. 3년 뒤에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등 행정부와 사법부가 설치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국민 95% 이상이 참여한 총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남북 분단은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대립으로 양분화되었고 끝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주의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김일성이 남침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과 국군 장병, 유엔의 젊은 생명들이 자유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치열하게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재임기간에 한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개혁, 여성 특별권 보장, 의무교육 제도를 통한 문명 퇴치와 외교력을 발휘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바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9 이후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하와이로 건너가 교포가 내준 30평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5년 동안 궁핍하게 생활하시면서 고급 음식을 그리워하자 프란체스 여사께서 날마다 날마다 김치찌개 김치국 날마다 날마다 콩나물 콩나물 날마다 날마다 두부찌개 두부국 날마다 날마다 된장찌개 된장국 서툰 우리말로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고 대통령도 따라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대통령께서 외롭고 쓸쓸한 하와이 땅에서 두 분 내외가 노년을 얼마나 소박하게 일상을 보내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한참 동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분을 경향신문은 수백억 비자금을 갖고 도망쳤다고 왜곡된 기사를 국민들에게 가짜 보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이 여기에 동조하고 믿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왜곡되면 아니 되고 자기 생각을 개입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판단은 우리 후세들이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70여년 지난 시점에 아직도 역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온갖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와 국민을 연민하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분이라면 국민은 등을 돌렸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와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닫혀있는 마음, 잘못한 역사 인식,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버린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국전쟁은 사실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또한 이 영화는 당시 일어났던 사실의 근거를 둔 정보만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국가를 온몸으로 지키고 사랑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순수한 사매에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는 너무나 가난했고 나라와 미래의 방향을 알 수 없던 혼돈의 시대였으며 2024년 AI로 성장하는 고도화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1940년, 1950년 시간 속에서 그분의 순수한 모습을 바라본다면 아마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영화 속에서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던 한 지도자의 모습과 노인의 나라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 시대의 국민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건강한 역사 의식과 미래를 위한 작은 진검다리가 될 것입니다.